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헤브론은 남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조금 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중립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본거지이기도 했던 헤브론 대신에 열두 지파를 아우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지 또 중앙 성소가 되는 곳으로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 줄 압니다. 그런데 사무엘서는 이 다윗을 영웅시하거나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우리 다윗왕을 신앙의 모델로 생각하는 경건한 성도들에게 약간 시험이 드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이 얘기는 좀 뺐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서는 마치 무심히 그냥 지나가는 듯이 약간 다윗을 디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이 나중에 범죄하는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사무엘서는 그 신명기적인 언약 정신에 서 있기 때문에 다윗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조금도 빗나감이 없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있었던 연약함과 아킬레스건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쓰임받은 이유가 있다면 이후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 속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여쭈어 이르고 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엎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광야에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가 이 세상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치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듯이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싸우고 존경받았던 성공의 신부였던 대천덕 신부님이 얘기했던 노동은 기도, 기도는 노동이라고 얘기한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 올라가라 답이 있었죠. 블레셋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공포의 숙적입니다. 삼손이 몇 번 블레셋을 이기기는 하지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하고 또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달했던 이 넘사벽의 부족 블레셋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사는 다윗에게는 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약했지만 다윗은 나가서 너무나 쉽게 그들을 쳐버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방인들과 또 가나안 족속과 유다와 이스라엘을 망라한 제국을 저 대해까지 이르는 제국을 하나님의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 사무엘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것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해 한 해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전쟁과
싸움과 대적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